다소 올라간 종족 안에서 우승자가 나올 거야. 물론 결승 진출자는 나올 수는 있지만 최소 종족에서 우승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 더욱 여기에 앞으로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이런 요소가 아닐까. 이 영어 딱 한 명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경기. 와, 화요일 날 정윤종. 여보세요. 아, 문준영. 윤종아. 네? My son. 마이 선, 나의 아들. 제가요? 어, 윤종아. 네? 너 저기 그 뭐야 라스트 떨어지는 거 봤어? 봤어요. 너가 올라가야 된다 진짜. 무레이. 아 진짜 마이 선, 진짜 마이 아들, 진짜 올라가길 진짜 빈다. 자신 있어? 저 그냥 자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성현이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 모르겠어요. 아 아니 조에 토스 한 명 있잖아 영하영. 네. 이경민 김봉준이 도와줄게 필요하면. 네? 아니 이경민 아니, 이경민 네. 김봉준이 영하영 좀 필요하면 도와줄게. 아 봉준이 형 바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안 바빠 안 바빠 진짜 매일 불러 바로 갈게 진짜로. 아, 아니, 아니, 바쁘잖아요. 아. 아니, 윤종아, 그냥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해, 그냥. 왜 이렇게 말이 길어? 그냥 꺼지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경민이 형 꺼지세요. 아! 마이 선? 아! 마이 아들? 아, 화요일 날 진짜 오지게 응원할게.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습하면 진짜 부를게요, 필요하면. 어, 진짜 불러. 부르지 마, 바빠.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일단은, 아, 저희 클랜, 라스트가 떨어졌지만, 우리 클랜 선수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이 토너먼트 대진표를 짜야 됩니다.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지금 다들 제자리 걸음이다. 그쵸. 예, 새로운...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아, 잠시만요. 무클랜 물량빨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저희 클랜에 가입하고 싶어서 신청해주신 12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아 눈부셔. 넴벨루가 너무 눈부셔갖고 와 이거 눈이 진짜 안 떠진다. 눈이 다이소라고 하시는 분들 적당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예? 다이소에 여러분들 전시즌 우승자가 왜 있습니까? 장난하시나 진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토너먼트전 이 12강인데요 1등만 가입이 됩니다. 네, 1등만 가입이 되고요 2등은 준회원 한 달 준회원인데 한 달 동안 죽돌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 길드 아이디 양식이 이거지 않습니까? 어. 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준혜원은 정말 죄송한데, 정말 아이디가 간지가 없습니다. 무. 여기서, 예. 여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테스트 1 이렇게. 아 네. 테스트 1 그쵸. 이렇게 테스트 1 테스트 1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달 쓰면 가입 됩니다. 이거 한 달 쓰면 가입됩니다. 2등은 자 그러면 바로 대진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는 여러분들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12강이기 때문에 4명이 부전승이 됩니다.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12강이기 때문에 한 명은 벌써 저기 8강에 가있죠. 예, 한 명은 8강에 가있고 한 명이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2강에서 2명 그러니까 4명 빼고 8명은 한 번 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바로 사다리 오지게 타면서 대진표 짜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순서 설명 이제 자 이거 1, 2, 3, 4 이거 왼쪽으로 1, 2, 3, 4 그렇죠.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 순이에요. 왼쪽 순입니다. 1, 2, 3, 4 그러니까 1번이랑 그리고 3번, 5번, 7번 아 1번, 4번, 5번, 10번은 부전승입니다. 아니 1번, 1번 4번, 10... 7번, 10번요. 죄송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점중이 형 시드 주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그 형님은 시드를 왜 줍니까? 그 형이 뭔데요? 예? 아니 그 형은 시드를 주라고 하는데 그 형 시드를 왜 주는데요? 예? 그 형 뭔데요 그 형? 장난하시나 진짜. 강탈러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와 너 블랙 당하겠다 야. 너 윤중이 형 방 못 가 이제. 너 블랙 돼 있을걸?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누구 넣을까요? 김윤중. 김윤중. 그리고 홍구. 홍구.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유영진. 유영진. 이영한. 이영한. 장윤철. 고강민. 장윤철. 한두열. 한두열. 권혁진. 이카루스. 김상곤. 고강민 넣었습니까? 넣었습니다. 이 두 명, 아 최호선. 그 다음 마지막 한 명이 생각도 안 나는 마지막 한 명 누구죠? 잠시만요. 생각도 안 나는 마지막 한 명 누구야? 김기훈. 와 나 씨. 그 김기훈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 김기훈 아니에요 여러분들. 꿀주먹 김기훈입니다. 꿀주먹 김기훈. 자 그러면 대진표 바로 전체 결과 보고 바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8일날 진행됩니다. 12월 28일날 가입 토너먼트전 시간, 진행되고요. 시간은 제 마음대로.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와 홍구 부전승, 김상곤 부전승, 최호선 부전승, 장윤설 부전승, 김윤주 한두열, 오 고강민 이영한, 유영진 권혁진, 김기훈 이카루스. 김기훈 이카루스 이건 안 볼게요. 예. 김기훈 이카루스는 이건 안 볼게요. 잠시만요. 예. 와 근데 홍구가 또 부전승이네. 와 재밌겠네. 와 저전은 저전은 대전. 이거 저전은 진짜 재밌겠다. 어 고강민 이영한. 그리고 또 올라가도 적으거든요.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이거 올라가도 재밌겠네. 와 홍구는 그러면 또 탈락하겠는데요? 이영한이 저전은 잘하는 얘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영한 저전은 잘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여기 4번 부전승. 잠시만요. 여기 4번 부전승, 그 다음에 여기 한두열 김윤중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결승에, 4강에서 만나겠네요? 김윤중은 어떻게 보면은 4강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두열 김상곤. 와, 윤중이 형은 완전 그냥 저그전만, 요새 저그전 좀 그치, 약간 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약간 준비. 그리고 이 양반, 최호선 양반, 유영진, 권혁진, 최호선. 여기서도 못 올라가면 이 사람 스타 프로게이머 하면 안 돼요. 스타 BJ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예. 정말 이 양반 여기서도 못 올라간다. 그럼 진짜 스타 BJ 하면 안 돼요. 정말. 예. 그리고 장윤철, 김기훈, 이카루스. 이건 안 볼게요. 여기 옵저버 안 들어갑니다. 예. 여기 옵저버 안 들어가고 올라오면 볼게요. 알아서 하고 긴말 넣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들 12강은 여러분들 딱 한 경기만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강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볼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여기 여러분들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오메영 옵 시킬게요. 여기 오메영이 중계 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동시진행 갈게요. 동시진행 갈게요. 여기 동시진행. 여기 김윤중 vs 한두열. 여러분들 일단 12강 누구 보고 싶으세요? 예. 네. 12강 누구 보고 싶으세요? 고강민, 이영한, 김윤중, 한두열, 유영진, 권혁진, 김기훈, 이카루스. 김윤중, 한두열이지 당연히. 김윤중, 한두열? 그러면 김윤중, 한두열 저희가 가져가고 고강민, 이영한 이거 오메 주고요. 그 다음에 김기훈, 이카루스 기뉴다 형님 줄게요. 기뉴다 형 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영진, 권혁진, 거제도 형님. 유영진, 권혁진을 김유당님 주고 김기훈 이카루스 거제동 형님 볼게요. 잠시만요. 거제동 형님 동시 진행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예, 거포 형님한테 바로 전화가 들어갑니다. 거제동 형님 이거 중계 갈게요. 존나 웃기네. 형님들 인정? 공준아. 아 형님. 방송 중인데요. 형님 28일 날. 28일? 예. 형이 스타리그 중계하셔야 되거든요. 공방이가. 아니 공방 아니겠지? 예, 공식 방송 아니고요. 형님이 이제 그 프로 게이머들 그 해설 한 게임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해설 한 게임. 예, 형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진행 방법은 내일 알려드릴 텐데.
어, 김기훈 vs 이카루스. 어, 꿀주먹, 그분. 예.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아, 한 경기만? 예. 형님이, 그거 뭐야. 단판 이승재 이런 거? 아니요, 단판. 옵저버 들어가가지고. 옵저버 들어가서 형님이 중계하시면 돼요. 아, 한 판만 하라. 예. 왜요? 한 판 말고 더 하고 싶으세요? 뭐, 한, 두 게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그 또 8강도 동시 그 할 수 있죠? 8강도 동시 진행할까? 일단 알겠어요 형님, 일단은 28일날 시간 되시죠? 어? 되지, 만들어야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님 그 김기훈 이카루스 누군지는 아세요? 이카루스는 뭔데? 김기훈 그 사람은 안다. 어, 이카루스는 테란이고 그리고 김기훈은 토스거든요? 토스 대 테란. 예. 재밌는 경기가 되겠네. 아니 형님 그리고 그 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동시 진행이기 때문에 어 이긴 사람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화로. 아 알겠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김기훈 대 이카루스 거제도 형님이 중계 갈게요. 아시겠죠? 예 거제도 형님이 중계 가고요. 그 다음에 유영진 권혁진 기우다 형님 그 다음에 고강민 이영아 오메 형님 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중 vs 한두열. 예. 저희가 중계하고 그다음에 8강도 동시 진행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8강도 다 보실래요, 여러분들? 8강까지 가능하고 이제 4강부터 아니면 이제 함삼씩 하든가 그 아니면 결승만 딱 한 아, 잠시만. 8강 동시 진행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경민이는 그러는데 경민은 저랑 같이 중계할 거예요. 예. 4강부터 다 보고 8강 동시 그렇게 원하시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8강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강 동시에 진행하고 제일 재미없는 경기는 거제동 형님 그 다음에가 기주다 그 다음에 오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3판 인선이냐 단판이냐라고 하시는데 싹 다 단판입니다. 예, 싹 다 단판이고요. 그 다음에 결승전은 3판 인선. 아시겠죠? 4강부터는 저희가 이제 다 독점 중계권 따고요. 예, 도방하면 강퇴시키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이렇게 28일날 진행할 거니까, 제가 이거 또 대진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진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서 1등만, 길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은 준회원 한 달 죽돌이 하면은 받아들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맵은 올 서킷. 예, 서킷이 딱 불만 없이 맵이 그거기 때문에 맵은 여러분들 올 서킷 갈게요. 맵은 올 서킷 갈게요. 아시겠죠? 맵은 올 서킷 가고 한판 인선할 때 이제 아 잠시만요. 12강은 올 서킷. 그다음에 8강은 뭐 데미안 해도 되고 벤젠 해도 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올 서킷 8강까지? 8강까지 올 서킷 하는 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8강까지 서킷하고 4강은 뭐 바꾸던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단판이라서 올 서킷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단판은 근데 제가 볼 때 올 서킷 하는 게 그 종족마다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서킷 하면 다 반반은 그냥 알겠다 이런 마인드라서 스폰할 때도 그냥 무난한 맵이 제일 서킷이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입 토너먼트 이제 28일날 진행하니까,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예,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저는 내일 또, 예, 복귀를 합니다. 방송 복귀를 하는데, 내일 방송 복귀한 다음에, 예, 어떻게 방송할 건지랑 이런 것들 다 얘기할 테니까 많이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드디어 복귀하거든요. 내일 드디어 예,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또 진짜 대박 콘텐츠 하나 준비했는데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대박 콘텐츠 하나 준비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남은 크리스마스 민서랑 보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집에 갈래 이제. 빨리 가야겠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또, 야, 일로 와. 아, 우리 또 중계방에서 우리 부산산 동희엽님께서 100개 팬가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는 네. 정리해서 예, 방송국 공지에 올릴 테니까 게이머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내일 몇 시냐라고 하시는데,
몰라요. 네, 내일 몇시인지. 네, 내일 공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민이는 예 가야죠 저도 준비해야죠. 자 그러면 저는 크리스마스 보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진짜 부럽다 근데 와. 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공식 아 그 뭐야 복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